안녕하세요. 我是 Kevin Wu.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我爱偶像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我爱你们. 안녕하세요. 我是 Kevin Wu. 네, 제 미국 데뷔 싱글 Goddess은 팝 R&B 장르의 80년도 레트로 느낌이 들어간 곡입니다. 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춤에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Goddess의 한 소절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You go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t.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it, babe. Even though it hurts, it feels so good. 이번에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는데 영감은 떠나고 싶지만 헤어나지 못하는 연애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썼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이번엔 좀 어두웠으니까 좀 밝은 느낌, 여름 느낌의 곡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가을의 뮤직비디오에 제가 직접 프로듀싱까지 했었는데요. 내용은 연애 중에서 차가울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지만 결국엔 저한테 좋지 않고 복잡한 마음이 있어도 결국엔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의 조명 색깔과 그리고 자연스러운 해변가의 풍경도 담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촬영 중에서 에피소드는요, 제가 처음으로 빈티지 카를 타봤는데 조금 날씨가 춥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날려서 가사랑 표정에 집중을 많이 못해서 조금 많이 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잘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가렛의 포인트 한번은요 후렴 부분인데요. 아무 말 필요 없이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go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t. 네, 요 손동작인데요. 전부를 가졌다 이런 느낌의 안무입니다. 10점! 앞으로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는요,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열심히 활동해보고 싶어요. 뮤지컬이나 드라마, 영화, 많은 곳에서 제 연기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가을의 뮤직비디오에서 제 연기 실력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2019년에 제가 대만에서 팬미팅을 열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팬분들이랑 빨간 연등에 서로의 소망을 적어서 이렇게 하늘 위로 날리는 그런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다시 먹고 싶은 대만 음식은 대만식 샤브샤브. 네,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대만의 그 버블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중국어는 我爱你. 네, 제가 데뷔한 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가장 달라진 점은 나이 들수록 역시 무대 위에서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래나 춤이나 뭐 작곡 실력이 훨씬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 제 유키스 멤버들이랑 첫 1위를 했을 때 그 행복한 느낌과 그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하네요. 섹시 해변, 35도 뜨거운 여름, 배우, 친구랑 만나서 놀기. 이건 좀 어렵네요. 연상,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가기, 살 20kg 찌기. 살은 빼면 되니까요. 둘 다 너무 창피한데 음이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가 안 된다고요? 되는데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 노래는요 위켄드의 Save Your Tears.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네, 2021년의 목표는요 더 다양한 노래를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대만에서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열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대만에 계시는 제 클로버 팬 여러분, 일단은 제 새로운 싱글 Got It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저를 기다려 주세요. 알았죠? 와이니먼. 'Cause I'm sorry.